크레이지 타임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11월 6일 그 대장정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우리가 공연을 7개월 동안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 11월 끝나면 뭐 하지? 라는 생각도 있고 또 몸도 마음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노래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무대를 즐겨주시는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다림이라는 거에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응원을 꼬박꼬박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지쳤을 텐데 저도 한 요 며칠 사이에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연이 끝나면은 저도 조금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그동안 소홀했던 것들 아트메틱이랑 여행도 가고요. 산에 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또. 이번 프린타임 콘서트에서 가장 큰 그 메시지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희망과 위로였던 것 같은데 저 역시 힘든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인상에 깊었던 노래 뭐 있을까요? 뭐 있었어요? 한 글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미저리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이거는 테이크 마인드였구나. 네. 네. 산에 간다고 하니까 네. 다들 난리가 나가지고 왜요? 쉬지 말라고 보고 싶다고. 거기 가서 쉬면서 일을 하세요.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저 유튜브 이제 100만 콘텐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콘텐츠를 이제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팬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으로 100만 때부터는 뭐를 해야 될까요? 댄서 하십시오. 제가 오늘도 생각했어요. 댄스를 한번 내년에는 댄스 연습을 1년 해갖고 마지막 라스트 댄스를 할까. 댄스를 하기는 제가 너무 힘드네요 이제. 브이로그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저의 생활 패턴이. 침대에서 누워 있고 기타 치다가 나와서 밥 사 먹고 뭐 그래봐야 이제 남을 수 있는 게 뭐 친구들 만나서 그 친구가 딱 그 친구 나오고 즉흥 연기 그 입시 연기 같은 거요. 어떤 연기를 한번 보고 싶으세요? 단편 영화 콘텐츠. 와, 제가 직접 대본 쓰고요. 아니면 제가 기존에 있었던 일 중에 재밌었던 일을 재구성을 해보는 시간,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웃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웃은 적이 한 번인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장례식장이었는데 못 모르는 친구가 어리니까 이게 이 장례식에 대한 절차나 예의를 잘 모르니까 거의 세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눈이 마주치고 혼자 막 웃다가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서 우는 척을 했던 기억이 나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바이올렛 통보요? 바이올렛 통보는요 지금까지 프리즌 타임 바이올렛은 앞으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뭐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공연 모든 포인트를 다 담아봤어요. 이걸로 여러분들 월드 투어할 거고요. 우리가 편곡해왔던 모든 곡들을 이렇게 베스트만 엄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바이올렛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특별한 곡이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를 느끼면서 느껴왔던 여러분들에게 대한 진심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요? 각자의 공연의 컨셉이 있잖아요. 뭐 서정적이다, 뭐 어쿠스틱이다 이런 공연인데 이거는 모든 핵심 요소가 다 들어가고 네. 들어와. 인사하세요. 준영이. 준영이도 머리를 좀 잘랐어요. 준영이도. 저 졌어요. 저는 못 견디고 지금 잘라버렸어요. 저 머리가 많이 잘라졌죠? 준영이처럼 기르려고 했는데 뭐 간단히 노래나 좀 한번 해볼까요? 유로스토리 건반 버전 한번 해볼게요. 건반이랑만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또 빛나 씨가 있으니까요. 또 믿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는 빛나에게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네. 애써 널 불러보지만 만질 수 없는 사람 겁 없이 달려가 널 붙잡고 바보가 돼버린 날 너 때문에 아픈 날 치우려 해도 난 이대로 시간이 가도 너 하나뿐 다시 내게로 와주겠니 예전 모습 그대로 My girl 두 번 다시는 널 놓지 않아 나 다음 곡입니다. 뭐 미니 콘서트 할까요 그냥? 요번에는 조금 끈적끈적한 느낌의 포장마차를 한번 즉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포장마차 버전이 참 많아요. 원곡의 20살의 청춘의 느낌이 있고 이거 한잔 마시면 우린 헤어지는 거야 라는 슬픈 버전도 있고요. 요즘 트로트 또 대세되는 한국에서 트로트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감긴 눈 살짝 꼬이며 조금은 어색한 순간 그대의 두 눈을 보며 조금씩 용기를 내볼게 오늘이 가네요 눈치도 없는 아침이 와요 이거 한 잔 먹으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 이 머리랑 진짜 잘 어울려. 머리 자르지 말까? 한 번 더 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마지막 콘서트 묶고 간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었습니다. 네, 여러분 11월 6일 프리타임 바이올렛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7개월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비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많은 아픔들 그리고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노래를 좀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 노래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이 행복이란 마지막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약간의 맛보기예요. 다음에 또 봬요. 11월 6일에 뵐게요. 11월 6일 뮤직타임 바이올렛 마지막 공연장 있습니다 여러분.